예, 다음 예제입니다. 워크시트 버튼 클릭하시고 워크시트에서 Make Me Happy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간단한 내용. 지난 에피소드 스마트 클래스룸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포스트던지에 있는 다운로드 프로젝트 워크시트 클릭하시면은 이런 PDF 파일이 하나 열리게 되죠. 이 PDF 파일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난 에피소드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kindthings 해서 요러요러한 you are lovely person, I appreciate all of the things you do, 그죠? You are my best friend. 뭔가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meansings 해서 왠지 좀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죠, 그죠? 듣기 싫은 얘기 예제를 같이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별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 상단에 프로젝트 버튼 있죠?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Add a New Project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Make Me Happy, Recognizing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English, Create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뭐 다른 건 딱히 없어요. 그래서 Make Me Happy 클릭하시고 Train 들어오셔서 그런 다음에 Kind things와 mean things 두 개를 만들 Kind things 그리고 mean things, mean things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example를 각각 추가를 하는 겁니다. example은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제 방금 우리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you are a lovely person 등등등이에요. 근데 요거 그대로 한번 적으셔도 되고. 이대로 적어보셔도 괜찮고 여기다가 좀더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해서 뭐 you are kind of person, kind of person 이런 예제 하나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도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래서 kind sentence examples 해서 요런 것이 친절한 표현이다 해서 The ears had not been kind to him 요런 내용들 그대로 복사를 해서 Add example 추가 이렇게 추가하고 등등등등 해서 대략 뭐 10개 20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Meansing도 마찬가지입니다. Meansing도 예제를 unkind라고 그럴까요? unkind sentence 예제 보시면 이렇게 있죠. Monica was be kind to a people they need it most.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바로 친절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좀 해석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런 예제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10개, 20개 각각 문장을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릴게요. 위에 그림 세 개의 그림을 그리도록 돼 있죠. 요런 그림 그죠? 그러니까 not sure, happy, sad 그죠? 요렇게 세 개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자, 프로젝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이크 들어가고 그냥 마구 메이크 그냥 하겠다. 스크래치 3 들어가서 예제를 충분히 추가했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straight it to scratch 들어가고 자, 한참 빙글빙글 돌았죠? 그런 다음에 커스텀 들어가서 방금 봤던 그림들 얘들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고 새로운 코드 들어가서 New Sprite의 커스텀에 죄송합니다. 노란색이었나요? 노란색으로 해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또 가운데 놔둘까요? 이번에는 까만색으로 해서 마찬가지 어머나 이게 아니었죠. 다시 까만색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하는 거죠. 듀플리케이트 하나 하고 한번더 복사하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Not sure였나요? Not sure. 이거 얘는 happy고 얘는 sad. 해서 다음에 코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이미지와 이 머신러닝 파트 들어와 있죠. Kind thing과 mean thing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에 맞춰서 이전과 동일하게 구성하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when clicked switch custom to not sure 두고 다음에 컨트롤 forever 넣을까요? forever 넣어서 if 문장 넣는 겁니다. if 해서 그리고 처음에 ask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뭔가 말을 해봐라 나에게 ask 예, ask 해서 뭐 type me a sentence 뭐라고 말을 해봐 해서 그 말한 것이 어떤 말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었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밑에 30 몇 번인가요? 쭉 들어와서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이 정도 있군요. 35번이네요. 35번에 보시면 이렇게 time me a message wait 해서 recognize text recognize text 라벨입니다. answer를 라벨에 맞추는 겁니다. 그 라벨이 kind thing이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sad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죠? when clicked 해서 뭐 forever 문장도 넣을 것도 없이 그냥 if else 문장 하나로 퉁쳤네요. 예, 그게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time me 또 다 날려버리고 if else 문장 하나로 그냥 퉁쳤어. if 그리고 그래서 recognize text 다음에 operate equal 가져오고 다음에 kind thing 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kind thing 들어가고 자, 요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그대로 제가 시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구성하는 방식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recognize text, text가 아니라 여기에 어디 있나요? answer sensing에 있죠. sensing에 answer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answer 사용자가 입력한 얘기가 문장이 kind thing에 해당되면은 그러면은 switch custom to happy 그렇지 않으면 sad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그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confidence level 등등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중간중간 단계는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왜 건너뛰었느냐니까 이미 우리가 이전에 다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마찬가지 런 테스트에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죠. 지금은 example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example을 충분히 트레인해서 적어도 10개 이상 바람직하기로는 한 20개 정도의 문장을 kind thing과 mean thing에 추가해서 방금 제가 진행했던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